변할 없다는 생각으로 승리를 꼭 갖고 가기 위한 이 네. 플레이 하나하나가 아, 정말 멋져요. 속도 붙이면서 신인철 몸 붙이면 던집니다. 오 신인철 아 포스트 플레이까지 그, 그렇죠. 줍니다. 지금까지 몰랐어요. 탈식이었고요. 박성준 선수가 나가니까 더 무시무시한 김한배 선수 들어왔어요. 이지현 돌파 끌고 옵니다.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는 페이 인사이드 에이트 정탑이다. 이지현 그리고 신인철 개인기에서는 이도희 선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천이 들어오는 한국형경 주고 봤습니다. 신인슬 던집니다. 뱅크시 득점! 아, 좋아요! 신인슬! 아 정말 아주 중요한 득점! 자 놓쳤는데 여기서 이 공을 쥐었습니다. 삼성생명! 이런 부분이 네.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정말 잘 왔어요. 신인슬 놓치지 않습니다. 자, 안덕수 형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건 분명하거든요. 네. 키니스 신중한 자이트 모션 성공합니다. 외곽 쪽을 선택합니다. 신혜영이 싸워주고 있고 자 샤클락 5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존 바깥에서 신이슬 접슛. 아 좋아요. 어허 페인트샷 득점. 자 어려운 상황에서 신혜영 선수가 퍼팅 잘해선 안 되고 후반 끝까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사실 중위권 싸움에서 상위권을 잡아줘야지만이 좀 재미난 리그 판도가 바뀌어지거든요. 자 신이슬 플레이 그리고 득점. 야 여기서 신이슬 선수의 엔드원이 나오네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고 왔어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입장을 보면은 네. 많이 도망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많이 도망가야지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지 못하면 또 완벽하게 다른 결과로 뒤바뀌는 경우가 그렇죠. 끌립니다 조수아 그리고 신이슬이 자 백버스는 다 됐고요. 예 대혜윤 골밑 쪽에서 베이션 자 걸렸어요. 레이더입니다. 열렸고 신이슬 야 큰 3점 슛이에요. 예 지금 상대의 아웃넘버에서 잘 안 됐던 부분을 돌파 EPL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신이슬 스트리퍼 이야 지금 신 선수 수비를 정상적인 수비로 한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케나 스미스 외곽으로 신이슬 득점! 야 지금 어떤 대열을 잡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시간도 완전히 본인의 편이기 때문에 자 4초 자 지금 또 파울이 예. 신이슬이 준비하고 있는 자유투 오늘 경기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아 신이슬 선수 네.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죠. 네. 자 오늘 강유림 선수 신이슬 선수 조수아 선수 정말 이주현 선수까지 앞선의 골러들의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점수 8대7입니다. 우중간 신이슬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신이슬이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네. 왼손 레이업 신이슬 이렇게 올라가요. 네, 적어도 3점슛 아닌 쪽에서는 저렇게 자신 있게 올라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 오, 신이슬! 네. 신이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잘못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급한 면도 보이고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이슬 골밑까지 단숨에 이동 인사이드! 네. 오. 오. 신이슬이 직접 해결합니다. 아, 힘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다현 계속해서 좀 수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신한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이슬 골밑 인사이드 네. 상대 파울 이다현의 파울을 끌어냅니다. 자 지금은 당연히 좀 스크린을 받고 오늘 6득점 3리바운드 1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최근에는 이렇게 뭐 가드가 빅맨과 혹은 큰 선수와 매치업 된다고 해서 뭐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또 본인의 스피드라든지 개인기를 이용해서 또 돌파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역시나 신민 선수 역시나 이다현 선수를 자신감 있게 좋겠습니다. 패스 아웃. 역시 더블 팀 들어갔고 외곽 비었습니다. 신인수 3포인트! 네. 신인수의 석점! 대현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외곽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역시 더블 팀이 들어왔고 신인수 케나 스미스에게 이해란이 스크린 가렸습니다.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신인수 골 및 인사이드 돌파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아, 과감해요. 반대로 치고 옵니다. 오른쪽 치고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는 신이슬 배혜윤 던집니다. 신이슬의 높은 폼을 쏴 들어갑니다. 네. 그대로 빨리 들어가는 신이슬의 슈리 포인트. 네, 신이슬 선수에 대한 커버가 좀 늦어져. 자, 순식간에 한 점 차로 추격하는 하나몽키입니다. 김은하의 연속 4득점. 신이슬 자 수비 떨어져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요. 아, 네.